공기 좋고 물맑기로 소문난 강원도의 한 마을. 이곳은 2006년 수해 당시 큰 피해가 발생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불안해서 난 밖에 나가도 못해. 비가 와요. 불만 좀 오면. 안 죽고 사는 건 뭐 감사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혜의 아픔은 상처로 남았는데요. 수혜 피해를 거울 삼아 주민 모두가 방재 전문가로 재탄생한 가리산 방재체험마을의 재난 극복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뭘 이렇게 준비하세요? 아침부터? 예, 저기 안전당구 준비합니다. 학생들 헬멧 타고. 그거를 이제 거울 삼아서 재난에 이제 대비하는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마을에 설치하게 됐죠. 아, 그럼 11년 전에 이 마을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도리어 그렇죠. 다른 주변 학생들이나 다른 세대들에게 예.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예. 스스로 재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치는 마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이게 이 마을이 대단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아, 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예. 2013년부터 운영된 방재 체험 교육은 지난해까지 약 2,5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소리 지르지 마요. 아, 소리 지르고 싶어. 살면서 떨리는 게 좀 있어야지. 너무 밋밋하면 재미가 없지. 앉아보세요. 자. 수해로 하천이 불어난 상황을 대비한 하천 도강 연습은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답니다. 다시 잣을 따러 가봅니다. 오랜 세월 나무에 오르다 보니 별다른 장비 없이도 나무를 탈 수 있다는데요. 올해는 해거리로 잣이 많이 열리지 않아 수확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잣나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대략 7, 8명. 나무가 너른데래 이 큰 나무가. 야. 농사 다음으로 수입이 많아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방 맞겠다. 안 돼, 맞았지? 어깨 하나 맞았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일은 하지만 제각각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큰 홍수를 겪었기 때문인지 내사에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는데요. 수고했어. 자, 잣나무 아래서 이렇게. 잣 따는데 고생들 많으시는데 네. 조심히 따시고 돈 많이 보세요. 아이고, 예. 방재 체험 마을로 놀러 오세요!